대학생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버는 사람이 어떻게 돈 관리 해야 되냐? 돈만 받는 분들. 네. 돈을 벌어야겠죠? 제가 뭘 드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 분 것도 갈아엎고 있잖아요. 지금 망했어. 저도 지금 약간 귀를 의심했는데. 이미지가. 안녕하세요. iFinance You. 돈 관리 잘 안 돼서 걱정이시라고요? 오늘 돈 관리 방법 시원하게 풀어주실 전문가와 게스트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C 찐이. 재무상담 외계 10년, 1000명의 가정을 살린 재무 전문가 네, 오쌤입니다. 오쌤입니다. 네. 저는 입사 6개월 차 병아리 찰스입니다. 삐약삐약. 네네. 일단 오늘 좀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청년 재무관리. 자, 청년이라면 몇 살 정도를 우리 청년이라고 할까요, 전문가님?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년을 사실 우리 나이로 딱 재단하기보다는 아니, 나이로 재단해주세요. 네네. 나이로 재단하면은 보통 얼마 전에 그 청년 우대 청년 그 청약통장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만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통 그 정도 나이를 보지 않나 싶어요. 자, 청년에 대한 재무관리 상담에 들어가기 앞서서 통계 자료를 봤더니 오히려 청년층, 청년 세대가 저축률은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사실입니까, 오쌤? 올해 그 신한은행에서 나온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보면 20대가 33.5%로 저축률이 가장 높다 그래요. 30대, 40대, 50대 갈수록 저축률이 점점점 떨어집니다. 네. 아,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진우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좀 더 돈을 많이 쓰지 않으시나요? 왕창 쓰고 있죠. 그렇죠. 보통 그래요. 저희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는 사실 그집 살잖아요. 예, 그냥 뭐 옷 한 1, 2년 입고 빵꾸 나면 버리고. 근데 이제 결혼하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래도 좀 더 이제 좋은 거 입히고 싶고 먹이고 싶고. 네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지출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중요한 게 주택 아닙니까? 어쨌든 전세든 집을 사든 대출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대출 상환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축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청년들이 이 적은 소득으로 좀 재무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급여가 한 150에서 뭐 18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축액이 너무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 달에 정말 여유를 내도 뭐 30만 원, 40만 원, 이거 내가 모아가지고 진짜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하고 과연 저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게 현실이고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이가 한 40 정도 됐는데 저희 방배동에 10억짜리 아파트 살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1년에 마이너스가 5천만 원씩 나요. 그래서 부채가 점점 늘어나요. 지금 자산은 10억이지만 계속 줄어서 계속 결국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반대로 지금은 내가 150이고 한 달에 10만 원 저축하지만 이게 점점 늘어나서 소득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저축액도 늘어남으로써 점점 그게 커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방향성을 좋은 쪽으로 가는 게 훨씬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눈덩이가 잘 굴려지면 자산이 되는데 잘못 굴려지면 빚덩이가 될 수도 있겠군요. 청년들이 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좀 꿀팁 같은 게 없을까요? 꿀팁이요? 네네. 지금 갑자기 너무 뛰어넘어가시는데. 네네. 아, 지금 한 세 번째 장 정도를 바로 앞에 지금 대본이 있는데. 네네네. 대본이 있는데. 꿀팁은 뭐냐면 돈을 잘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득, 지출, 내가 갖고 있는 금융상품들, 이런 것들 먼저 쭉 자세하게 한번 적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정이 돼야 돼요. 내가 소득도 계속 변동되고 지출도 변동이 되면 저축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소득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지출을 고정시키고, 그거라면 자연스럽게 저축은 고정이 되겠죠. 소득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분 매달 일정적으로 소득 받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좀 변동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홀짝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뭐 상여가 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1년 평균 급여를 잡아서 그 평균 급여를 소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평균 급여가 150이야 근데 이번 달에는 100만 원밖에 안 나와, 이러면 50이 빵꾸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러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200만 원 나왔을 때 100만, 그러니까 50만 원 쌓아두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수지 통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자금은 적어도 한 200에서 300 정도 쌓아놓은 다음에 적게 나왔을 땐 거기서 저축을 빼고, 많이 나왔을 때는 또 거기 또 묻어두고, 그래서 항상 내 소득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저수지처럼 예비자금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네. 뭐 네. 저희 옆에 있는 주임님도 저수지예요. 그래서 그 저수지 얘기 많이 했어요. 어디서 나온 얘기죠, 지금?
죄송합니다. 네네. 네, 지금 좀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출을 고정시키는 건 사실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겠다라고 예산을 정해놓고 쓰는 거죠. 네네. 너무 쉽죠. 그 쉬운 건가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통장을 좀 지출별로 분리하거나 네네네. 아니면 이제 가계부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를 쓰거나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네네네. 지출을 좀 고정시킬 수 있어요. 아, 오쌤은 신용카드 안 쓰시나요? 저는 네, 신용카드 안 쓴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신용이 안 좋아서 발급이 안 된 건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제 신용 등급을 조회를 하면 점수가 1000점 만점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저게, 네. 믿을 만한 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네. 있지만 네, 제 점수가 1000점 만점입니다. 네네, 토익도 990점이 만점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네네네. 너무 약간 막 뱉으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할 일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사실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이 저축을 나중에 어디에 쓸 거지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뭐 3년 뒤에 결혼할 거다, 아니면 5년 뒤에 자동차를 살 거다, 10년 뒤에 집을 살 거다. 가능하면 내가 죽기 전까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다 적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실제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사실 5년까지만 자세하게 세웁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은 재무 목표랑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 상담도 보통 1년에 한 번씩 다시 받으시는 게 좋거든요. 큰 틀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계획은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미래에 대한 목표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가 나왔어. 네네. 저기로 이제 달려 가야 돼. 그럼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산을 수립해야 되겠죠. 예산을 수립하는 예. 아, 지금 저기 고지가 보이고 있는데 예산을 아까 수립했는데 네, 그럼 지금 뭐 들으신 거예요? 가면 네.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가면 너무 물어보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목표가 생기면 사실 저축을 여기서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위험에 대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위험 관리가 안 되고 저축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신발을 안 신고 달리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뭐 위험이 없으면 잘 달릴 수도 있는데 가다가 뭐 만약에 깨진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크게 다칠 수 있다라는 거죠. 위험 관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이제 예비 자금을 모아두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3에서 6개월치 생계비 정도를 내가 혹시라도 잠깐 실직이 되거나 아파서 입원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소득 활동을 못할 거에 대비해서 한 그런 예비 자금을 모아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험 가입을 통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 위험을 이전시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위험 관리가 충분히 돼야지만 저축하다가 안 깨질 수가 있어요. 위험 관리가 안 되고 저축을 시작하면 저축하다가 자꾸 저축이 깨져요. 1년 만기 적금 하잖아요. 네. 만기까지 가져가시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한 50%는 넘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한 30%밖에 안 돼요. 1년 적금을 만기까지 하는 게 30%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중간에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니까 자꾸 적금을 깨는 거예요. 이러면 의욕도 사라지고 동기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자금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저축을 시작해야 저축액까지 완수될 수 있고 그래야 성취감도 느끼고 더 재미있게 저축을 할 수 있겠죠. 그게 꿀팁이군요. 과연 오쌤한테 재무관리 받아서 잘 된 케이스가 잘 청년 사례가 있나요? 네. 미담 사례가 많이 있는데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뭐 있으면 네.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분 상담해 드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딱 하러 갔는데 자기 저축을 되게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저축 보험에 넣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거 왜 가입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이거 나중에 3년 뒤에 결혼자금으로 쓸 거래요. 결혼자금 저축보험으로? 네. 네네. 그래서 저축보험이라는 게 사실 장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중간에 해지했을 때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7년은 지나야 원금 회복이 되거든요. 3년 뒤에 이분 결혼자금 쓰려고 이거 찾으면 내가 낸 돈의 절반도 못 찾아요. 그냥 비과세고 복리고 좋다고 해서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맞죠. 네, 비과세 복리는 맞는데 그러니까 장점만 알고 단점을 모르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드렸냐면 보험은 그렇다고 또 다 해지하면 손해가 또 굉장히 크잖아요. 이미 낸 돈이 1200만 원 내셨는데 가입한 지 1년 되셨으니까 다 해지할 수는 없고 이거를 감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해지라고 하죠. 한 30에서 40 정도, 40만 원 정도만 남겨드리고 나머지는 해지해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적금으로 돌려드렸죠. 아, 그런 케이스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돈을 벌고 모으는 이유가 돈을 쓰기 위함이기 때문에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사실 오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불릴 수 있을까? 투자를 잘할까?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 이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네네. 사실 그것보다는 내가 돈을 어디에 쓸 때 좀 더 행복한가? 어디에 쓸 때 돈이 아깝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돈이라는 게 그만큼 나의 속마음을, 나의 욕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돈을 쓸 때 행복한 사람인지 어디에 돈을 쓸 때 뭐 좀 아까워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청년 재무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서울 금융복지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거나 아래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자, 이제는 금융복지가 대세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금융복지가 필요합니다. iFinance You 다음번에도 만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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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제발.